경기도 고양의 한 화훼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숨졌는데요. 교과 과정에 따라 현장 실습은 이뤄지는데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 농장에서 숨진 대학생.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 2학년 학생으로 지난 3월부터 농업 현장 실습 과정을 이수하던 중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다 목숨을 잃었습니다.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은 1학년 과정을 마친 뒤 2학년으로 진학하면 농업 현장에서 실습 과정을 거칩니다. 모든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셈인데 학교 측의 학생 관리는 어땠을까? 한국농수산대 측은 위촉된 현장 교수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맡아왔는데 실습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이 현장 교수는 실습 현장에 농장주나 사업주가 대부분이고 안전에 관해선 유의해달라고 문서 협약을 맺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. 일부 실습생들은 안전에 불안을 느껴왔다고 말합니다. 실습생들이 좀 일반 실습보다는 농업 실습이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. 기계를 타다 보니까 만약에 헬멧 같은 걸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바쁘니까 안 쓰고. 현재 전국 320곳의 농장과 축사에서 500여 명의 한국 농수산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제대로 갖춘 환경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